한반도 긴장이 최고조까지 갔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면서 카터 대통령의 중재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날을 잡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실무회담까지 판문점에서 하고 이러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다? 어제까지 TV에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사람이 하필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있다. 이 죽음은 반대하는 정상적이지 않다 하면서 이제 음모론이 솟아나온 거죠.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갖가지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김일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음모론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김일성은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던 묘향산 초대소 준비도 직접 챙겼을 만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강했던 김일성이 왜 갑자기 사망했을까? 그래서 나온 가설이 누군가로부터 큰 충격을 받고 사망한 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입니다. 아니 누가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최고 수령인데 김일성을 충격에 빠뜨릴 수가 있을지 유일하게 한 사람 좀. 봐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록에 따르면은 8일 날 새벽 2시에 김일성이 누군가 만났어요. 감히 수령님을 새벽 2시에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들 김정일밖에 없죠. 당시 이제 김일성이 책임 있었던 전하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죽기 며칠 전까지의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7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부터 경제 부분을 뭐 지도하셨다. 그다음에 7월 6일 일꾼들과 책임성 있는 역할을 높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죽기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이 기록을 보면 모든 회의의 중점은 다 뭐냐? 경제 살려라. 경제 살려라. 경제. 이미 198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은 실권이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간 상태다. 맞죠, 대사님? 네, 맞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1983년인가 그때 김일성이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을 쭉 방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일이 김일성한테 수령님 이제부터 인민복은 우리가 입고 인민을 위해서 이제 뛰어다니겠으니까 수령님은 이제 양복을 입으시고 대외활동이나 하시면서 푹 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문헌들 이제 쭉 기록용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 양복으로 갈아입은 게 1985년부터 다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예,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일이가 김일성한테 올라가는 모든 문건들을 그러니까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명분으로 자기를 무조건 고치게 하게끔 그런 제도와 질서를 확립했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도에는 김일성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호수아비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밖에 더 관할하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이게 85년부터 시작했던 85년도 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일성은 이제 호호할배가 된 거예요. 호호호호. 그러면 어떤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막 뒷목 잡고 쓰러졌냐? 네. 여러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은 김일성은 신났어. 김영삼이고 뭔데야?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평양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묘향산 특각에서 여기서 우리 한번 거기 정상회담 하자가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원래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묘향산까지 가기로 돼 있었어. 근데 김일성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뿜뿜뿜뿜 철도상 불러가지고 저기 경의선을 연결해가지고 묘향산 특각까지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김영삼이가 YS가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라. 하고 철도상을 부른 거예요. 철도상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삐죽삐죽 얘기를 못해요. 너 왜 말을 못하네?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배급이 끊겨가지고 사람들 굶어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을 수급이 안 된다고 거긴 격분해가지고 배급이 끊겼네? 왜냐면 김일성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배급이 끊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당시 이제 배급과 모든 관련 문제는 아들인 김정일이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격분을 한 거예요. 김정일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배급이 끊겼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라를 통치 내가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배급이 끊겼냐? 라고 격분을 하는 가운데서 김일성이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라는 것이 이제 김일성
음모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드라마처럼 이러는 것도 이상하지만 평생에 자기 말에 말대꾸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이. 그렇죠. 뭔가 앞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막 들이대고 하면 올라와서 그랬을 수는 있어. 뭐라고?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이라면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면 난 더 음모론을 빠졌어. 근데 어찌됐건 김일성이라면 북한에서 최고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저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 의료진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도대체 제대로 그 시스템이 그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김일성한테 평소에 그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들이 여럿이 따라 붙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가지고 모든 주치의들이 과로로 인한 과로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냈어요. 다 휴가를 냈고 그 주치의가 한 명이 붙었는데 그 사람은 또 담당과가 뭐 심혈관 이쪽이 아니라 이비인후과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그날 그 숨을 거둔 겁니다. 아버지 김일성의 책임 비서로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김일성의 최측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뒤로는 김일성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다 아들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사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전하철 관련한 파일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예전에 입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일을 봤더니 가족 사항도 본처와 사별. 평양시 재판소 판사인 박모와 지금 살고 있다. 이 전하철의 이력 중에서 특이한 거는 60년대 초부터 69년에 내각 수상 참사 실장이 되고 김일성, 김정일이 한창 활동하던 83년 주석궁의 책임자인 주석궁 참사 실장이 될 때까지 사실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측근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오랜 기간 한 겁니다. 몇 년생이에요? 1924년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100세인데 이분이 거의 90까지 활동을 한 기록이 나요. 와, 90세까지 활약을 했네. 이례적인 그런 활동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이 이렇게 파일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주석궁 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하철은 김일성 이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이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30대 쯤에서 6.25 겪었고 40대가 되면서부터는 김일성 옆에서 측근에서 딱 붙어서 그냥 계속 주요 인물을 했고 김정일 때마저도 계속 잘 나가고. 그럼요. 김정일 때도 계속 활동을 했고 심지어 이제 김정은 때도 활동을 했다. 3대에 걸쳐. 야, 정말 우리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큼 그렇죠. 전하철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일성 죽으면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뿌락치를 박아놓은 거죠. 나쁘게 말하면은 명함 그대로는 김일성의 책임 비서지만 김정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저기 지금 수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격분하셨습니다. 곧 우리 동지님을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선수 쳐야지. 해가지고 주치의들 다 휴가 보내고 이비인후과 의사 한 명만 옆에 세우고 또 헬기가 오는데 솔직히 봐봐요. 헬기 기장이 아무리 폭풍과 쳐도 자기가 다시 못 돌아가고 당연하죠. 이거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내렸을까? 김정일밖에 없어요. 구급차도 가다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가야 돼. 그럼. 근데 시상이 안 좋다고 해서 돌렸거든요. 헬기가 돌아갔다고. 헬기가 돌아가고. 이거 누가 명령을 내리냐? 아버지를 날릴 계획을 갖고 있던 김정일이 내렸고 그 중간에 있던 뿌락치는 바로 전하철이었다. 와. 썸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뜰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죽기 살기로 떠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평양하고 묘향산까지 저도 묘향산 가봤는데 버스로도 2시간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려서라도 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게 묘향산에서 숨졌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좀 미심쩍긴 하죠. 이미 심장이 멈췄는데 이거 좀 이상하죠? 그때 진짜 날씨가 안 좋았으니까 안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은 주석궁을 침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강을 건너고 초등학교 담벼락을 빨리 넘어서 이제 골 주석궁이라고 가정하고 폭파시키는 훈련이잖아요.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담벼락에 이제 폭탄을 가정한 무언가를 붙이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집결지로 모이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시간을 재면서 HID 당시 대원들을 압박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평까지 180에서 한 200km 정도를 주파할 때 3박 4일 정도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제일 궁금한 건 볼일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게,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소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건 어떻게 보느냐. 근데 사람이 긴장되면은 그게 안 나옵니다. 아, 용변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먹는 거는 밥은 못 먹습니다. 저희는 그 개인별로 그 압축 식량이라 그래갖고 미숫가루를 이렇게 납작하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압축 식량,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쥐포 같은 거를 한 두 마리씩 이렇게 압축된 거를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분을 줍니다. 아. 그 일주일분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버티던가 나머지는 알아서 또 저거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필름 보면 뭐 생존 훈련이라고 그래서 생식 산에 들어가서 생식 네. 생식도 많이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데 이제 안 먹은 걸로 치면 이제 선배가 뱀은 충이 너무 많다 먹지 마라. 뱀. 아, 네. 저는 뱀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버섯은 못 먹겠어요. 아. 버섯은 왜냐면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봄에 나온 거 봐가면서 만에 잘못되면 대원들이 어디 아프거나 잘못되고 그런 거 팀장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집니다. 네. 왜냐면 건강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의식주 먹을 거는 뭐 뱀을 잡아먹든지 멧돼지를 때려잡든지 그건 해결이 돼요. 화장실은 뭐 아무데나 싸우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일단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민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산 속에서 그냥 길바닥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종민 씨, 예. 북한 전문가 종민 씨 예.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예. HID는 평양에 침투하기 위해 삐익을 한 뒤 잠을 잤다. 삐익이 뭘까요? 삐익? 뭐뭐까지 하면서 잠을 잤다. 힌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아, 알겠다, 알겠다. 파묘, 파묘. 아, 파묘. 아, 지금 김곤 씨 따라한 거예요? 아, 이거 말 되는구나.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아니, 말 된다. 김신조 부대도 솔직히 파묘를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얘기했네요. 꽃제비들도 산에 가다 보면 길을 잃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선가 자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냐면 묘자리예요. 묘 근처예요. 그래서 분봉 밑에 이제 거기 보면 또 가을 되면은 뭐 가랑잎도 있고 해가지고 따뜻해요. 직접 하셨다고요? 파묘를? 네. 저희 이제 훈련하는데 예, 최종 목적지까지 가상이라도 근처에 가면은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노출이 됐더라도 추적하는 부대가 잘 찾을 수 없도록 예,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뭐 텐트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텐트 없죠? 예. 네, 텐트가 없어요. 텐트라는 건 없습니다. 아, 이제 갈고리, 아, 비박. 예, 갈고리 이런 거 땅을 파는데 이거 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고른 거니까 돌이 안 나옵니다, 첫째. 돌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태양의 빛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봉분 하나 주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팝니다. 양쪽에서 파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다 보면 쉽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관짝이 나와요. 좀 나와봐, 나와봐. 쭉 서가지고. 야, 그래도 이분한테 절은 하고 자자.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마음이 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이고. 저희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여기서 신세지게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선 뭐 세 명, 네 명 해서 이제 플라스틱 줄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신혼을 해야 되니까 양쪽이라도 그렇게 해서 많이 자야 한 3시간, 4시간? 3, 4시간 잠도 편히 못 주시고요. 네, 못 자죠. 그래서 나중에 흙을 덮어주겠네요. 아, 그건 해야죠. 그죠. 떠날 때 또 절하고 그렇죠. 야, 이건 해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흔적도 안 남기는 예. 그래. 박지훈 씨도 산 속에서 많이 주무셨어요? 묘자리를 파셨다고 했는데 요즘, 네.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묘자리는 훼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디로 파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잤는데 좀 재밌었던 기억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제가 살아있는 닭을 끌어안고 들어가서 냄새는 나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그렇죠 닭이 체온이 있으니까 근데 닭도 안으면 가만히 있어요 노출되면 안 되는데 닭이 울면 어떻게 해요? 그 아침에 안 울어요 땅 안에서 이렇게 안고 자기 때문에 안 울어요? 오.